가볍게 툭 치면 갑니다. 막판 들어가면 바로 몸무게 실어주세요. 낙하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해볼게요. 낙하는 뭔지 아세요? 보시죠. 낙하. 중으로 칠 거예요. 낙하는 떨어질 낙, 턱함. 턱을 떨어뜨리는 기술이에요. 네. 이름만 들으면 되게 무섭죠. 네.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턱을 위에서 밑으로 쳐 내려서 떨어뜨리는 기술인데, 자, 보세요. 손을 이렇게 꺾어보세요. 자, 손을 반드시 뻗어볼게요. 자, 꺾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여기 밑에 들어가죠. 네.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손목을 엄지손가락이 살짝 내 몸 쪽으로 들어오게 틀어보세요. 그리고 깨끼 손가락에 힘을 줘보세요. 그럼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아래쪽. 네, 아래쪽, 아래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요. 네, 손을 이렇게 살짝 돌리니까. 그죠? 네. 다 만져보세요. 여기 텐션이 들어가나요? 네. 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손을 때릴 때 손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타격하려는 부위에 정확하게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를 때리는 거냐면, 물론 턱을 전체적으로 때려도 충분히 파워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정확하게는 이 안무라고요.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이 근육. 네. 근육 바로 위에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 턱이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죠? 네. 원래 정확하게는 그 부분을 이렇게 내려치듯이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가졌나요? 그 부분을 골라서 때릴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 부분을 최대한 때리려고 하되 턱을 위에서 밑으로 긁어서 내리듯이 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치지 않더라도 턱은 가볍게 툭 치면 갑니다. 그죠? 턱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뇌가 울리죠. 그러면서 바로 가요. 네. 그래서 턱을 낙하면 손을 꺾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기술을 낙하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단순히 손으로만, 네, 이렇게 쳐내려도 아파요. 아프죠? 네. 아,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네,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만 쳐내려도 아파요. 어? 네. 그죠? 네. 이렇게. 네. 아. 이렇게만 해도 아픈데, 우리 태견이잖아요. 뭘 해야 돼요? 오금지. 손으로 쳐도 충분히, 아, 그래. 손으로 쳐도 충분히 사격은 들어가지만, 네. 사격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오금지라고 했죠? 오금지라고 같이 들어가주면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오금지를 열심히 연습하는 거고, 네. 그래서 앞손 주고 뒷손으로 연습을 하는데, 앞손으로 면치기 가볍게 주면서 낙함을 하면서 오금지로 내려치는 거예요. 자, 앞뒤 밟기 하다가 면치기로 가볍게 거리 재주고 때려줍니다. 자, 이때 면치기는, 자, 보세요. 움직이다가 면치기로 얼굴 때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타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면치기를 낙함을 하기 위한 셋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낙 때려주지 않고 거리만 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야가. 네, 상대방 시야가 다리잖아요. 네. 시야 가려주고 들어가주는 거예요. 면치기는 타격으로도 할 수 있고, 셋업으로 들어간 다음에 낙함을 본 공격으로 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명씩 맞으신 상태에서 한 번씩 번갈아서 하나, 탐. 다시 움직이다가 하나, 탐. 다시 움직이다가 하나, 탐. 아시겠죠? 자, 이걸 연습할 거예요. 두 명씩 맞으세요. 어떻게 했죠? 스텝 바꿔보세요. 자, 지금 면치기 낙함. 자세 낮아주죠. 자, 그러면 요즘 말로 치면 월드엔트 했다. 한 발 잡아 넘기기예요. 자, 지금 면치기하고 낙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중지 많이 낮아졌죠. 그죠? 상대방한테 붙었어요. 자, 그러면 낙함 지금 뒤에 있는 쪽, 그러니까 왼발이 지금 뒤에 있죠, 저는. 그러니까 낙함 치고 바로 들어가면서 뒤에 있는 발 손이 상대방의 아킬레스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이렇게. 그리고 앞에 있는 손은 언제나 얼굴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치고 내려갈 때 상대방이 발 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 맞고 가죠. 그러니까 치고 내려갈 때도 한 손 앞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들어올려
상대방이 잡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발을 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막판 들어가면 바로 상대방 허벅지 쪽으로 내 팔뚝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직선으로 내 몸무게 실어주듯이 눌러서 넘어가지만 힘이 좋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원 씨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버텨져. 버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때렸어. 그럼 들어갔죠? 그러면 상대방의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버틸 수 없어. 왜냐면 내가 다리를 옮긴다 하더라도 중심이 이미 무너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